이제 우리들이 남아있는 과제는 제2의 유교가 나지 않게끔 최선을 위해서 방지해 주는 것이 우리 그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이고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전우 같이 전우가 이렇게 가고 참 기억이 자꾸 나요. 뭐 자나 나이가 다 들다 보니까 뭐 저도 갈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생각이 납니다. 지역에 따발총 중공군의 따발총 식단을 몸에 지니고서 70년을 살아왔습니다. 아 저는 유교 당시 군에 같이 입대한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로 다 가고 지금 살아있는 게 죽은 사람들한테 미안할 따름입니다. 점점 나이가 많을수록 슬픔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교 때 얘기만 하면은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.